어미가 급히 나간 것은 물로 들어온 고라니 때문이었군요. 이틀 뒤 둥지는 어찌 되었을까요? 알 껍데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새끼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등에서 새끼가 고개를 내밉니다. 아, 저렇게 업고 다니는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어미가 알껍데기를 둥지 밖으로 버립니다. 그러고는 다시 알을 품습니다. 이번에도 알껍데기를 밖으로 버리네요. 새끼만 남은 둥지입니다. 새끼가 태어나고는 알을 덮지 않는군요. 두 어미는 어디 갔을까요? 새끼 부리 끝에 하얀 난치가 보이네요. 물새라서 그런지 금방 태어난 새끼도 다리가 굵고 물갈퀴가 난 발가락이 길다랗습니다. 어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새끼 소리를 듣고 어미가 왔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부릅니다. 새끼는 어미 등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미가 날개를 들어줍니다. 어미등이 너무 높은지 잘 오르지 못하네요. 그래도 한 마리는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도 올라오라고 부릅니다. 새끼가 미끄러지면서 물로 들어갑니다. 어미가 그냥 둥지로 올라와서 알을 품습니다. 어미등으로 오르지 못한 새끼가 둥지로 오릅니다. 영차, 영차 올라옵니다. 그런데 새끼를 쏟아버리고 나가는군요. 엄마, 어디 가요? 새끼가 달아났습니다. 이제 새끼가 어미를 따라서 헤엄을 치면서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새끼 혼자 둥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새끼가 어렵게 둥지에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어미가 지켜보고 있었군요. 어미가 둥지에 오르자 새끼도 다시 올라옵니다. 새끼가 날개 안으로 들어갑니다. 못해 사는 동물들이 둥지를 건드릴 수는 없는데, 족제비나 너구리 아니면 고양이. 어미가 둥지 밖에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죠? 노루뱀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무를 베는 사람 소리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새끼가 어미등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새끼를 업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어미가 둥지로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갑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알을 왜 품지 않을까요?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입니다. 저녁 무렵 소나기가 내립니다. 이 비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논병아리 두 마리도 모처럼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새끼는 어디에 두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안전한 곳에 숨겨 두었겠죠? 다음날 저수지 아래 논입니다. 트랙터로 스레질을 합니다. 모내기철이 가까워졌습니다. 백록과 새들이 트랙터 뒤를 따라다니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황로가 많이 보이죠? 황로는 영어 이름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소를 따라다니는 백로라는 의미입니다. 황로는 풀밭에서 곤충이나 개구리, 심지어 도마뱀도 잘 잡습니다. 둥지가 있는 저수지입니다. 내린 비로 물이 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이미 둥지를 버렸는지 개구리가 올라와 있네요. 오후가 되자 물을 많이 빼는지 수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물에 잠겼던 나무줄기가 드러났습니다. 물속에 작은 고기도 보입니다. 잠자리도 짝을 지어 날아다닙니다.
아마 알을 버린 것 같습니다. 어미가 둥지에 오지 않습니다. 어미가 둥지에 오른다 하더라도 새끼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또 나머지 알이 깨더라도 새끼는 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한 이틀만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어땠을까요? 기운 둥지에서 알 두 개가 말라갑니다. 산속 저수지에는 다른 새들도 살아갑니다. 어치도 보이고 물총새도 보입니다. 금은댕기 해오라기도 목을 빼고 먹이를 찾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 저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수지 물은 바닥이 가까워질 만큼 줄었습니다. 먼저 깬 논병아리 새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끼는 어찌 됐을까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가 어미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물이 빠져 가파른 저수지를 걸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뱀과 왜가리, 까마귀 같은 천적이 수두룩하니까요. 보잘것없는 물풀처럼 보이지만 물풀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곳에 의지하는 생명들이 온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의 가장자리는 언제쯤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면 하천이나 생태 같은 낱말에 복원 같은 말을 붙여서 낡아 빠진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지금까지 논병아리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